자, 넘어갑시다. 특이점이 왔습니다. 코인 노래방이 말이죠. 코인 노래방 한두 번쯤 가보셨을까요? 자료랑 별로 관련 없는 자료였고요, 이 사진은. 자, 코인 노래방이 이제 정말 최첨단, 최신식으로 탈바꿈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노래방이 설 자리는 없어져가는 것 같아요. 깔끔한 매장, 그리고 깔끔한 어떤 그 자판기와 군의 이제 그 시설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고요. 포토존까지. 여러 테마의 노래방들. 저렴하고 좋은 시설들. 키오스크. 마이크 소독까지. 그리고 공기청정기. 1,000원에 다섯 곡. 모든 음료 500원. 점점 노래방을 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빅코인 플러스라는 곳이네요. 응, 민정현들 아지트야. 뭐 저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주변에 코인 노래방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도 굳이 노래방 갈 필요가 있을까? 4,000원이나 줘가면서 옥수수 수염차를 마실 필요가 있을까? 500ml짜리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심심찮게 보셨는데 아주 그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 그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예, 이제 그 사투리를 사용하시는 이제 그 남성분이 차가 와 이러노? 이랬던 그 음성이 들어가 있던 그 블박 영상을 보신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나왔었는데 급발진 사고. 예. 이 법정 다툼 끝에 유가족은 또 한 번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에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산타페 급발진 의심사고입니다. 영상 좀 갖다 주세요, 랄프씨. 예.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 부품 제조사인 보씨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일 낮 12시 30분쯤 2016년 부산 남구 간만동에서 물놀이를 가려던 일가족 5명이 타고 있던 산타페가 트레일러를 추돌해 4명이 숨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운전자였던 한무상 씨는 아내와 딸 그리고 어린 손주들을 차에 태우고 물놀이를 하러 해수욕장으로 함께 향하고 있었는데 둘째 손주가 태어난 지 갓 100일을 넘기고 다 함께 바다로 떠났던 첫 소풍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부산 산타페 사고 블랙박스 영상 움짤인데요. 자, 영상 들었습니다. 네, 조금 영상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차량 운전자분만 살아남으신 거죠. 네,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급발진 사고 중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사건인데, 운전자분은 차가 와이라노 라며 당황을 했고 차량은 14초 동안 무서운 속도로 풀악셀로 달리다가 갓길에 정차된 트레일러를 후미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한 씨만 살아남고 나머지 가족 4명은 모두 숨졌는데요. 경찰은 한 씨가 운전을 잘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한시를 입건했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차량에서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걸 보지 못했다라는 목격자들의 증언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실제 도로주행 실험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한시의 운전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엔진 결함에 따른 급가속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유가족 측은요, 현대기아 보시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해서 선인장 했잖아. 우울한데 선인장을 왜 사? 너 티야? 티야. 큐티. 난 프리티. 너 혹시 티야? 안 물어봤지. 자이언티. 너 맥어. 재미없어. 그럼 큐티. 잡티. 프리티. 이티. 아, 티모티. 티티. 시발 진짜. 재벌집 막내 아들 시즌2가 나온답니다. 작년이었죠? 예. 정말 하나의 신드롬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예, 이 대단한 열연을 펼쳤던 이성민님의 연기가 아주, 예, 인상 깊었던 바로 그 작품, 재벌집 막내 아들. 시즌2가 나온다네요. 엔딩이 조금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작가들 사이에서도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예 금기시되는 그 엔딩 앗 시발 쿰 바로 그 엔딩 예 안 본 내가 승자였다 예 안 보길 참 잘했다 남들 다 채팅창에서 바바리 몇 개고 예? 그 돈이 됩니까 그게 이 지랄할 때 저는 아우 재미없어 이 지랄하면서 끝까지 제 뜻을 굽히지 않고 반골기질로 예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에게 예, 행동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요 안 보길 참 잘했다 이제 오늘 이제 6시간 후인 디아블로 그 블리자드의 디아블로4가 이제 RPG 게임 예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요 쌀먹충이라는 게 있어요. 쌀먹충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쌀먹충 RPG 게임을 하는데 이 그 쌀먹이라는 게 뭐냐면요 생계형 게이머예요. 게임 내 재화 또는 아이템을 다른 유저에게 현금으로 팔아 쌀을 사 먹는다라는 의미를 담은 신조어입니다. 게임 아이템 돈을 팔아서 먹고 산다 생계를 이어간다는 뜻의 이 쌀먹충인데 이 디아블로4도 이제 그 제작진들이 밝혔는데 이제 경매장 그리고 이제 유저들 간의 거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유저들 간의 거래가 좀 활성화가 돼 있는다면 시간적으로 이제 좀 여유롭지 못한 그런 게이머들은 빠르게 강해지고 싶어서 예, 이제 뭐 페이투인 요소는 없겠지만 유저들에게 아이템을 예, 현금으로 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떤 그런 수요를 위해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열심히 내 시간을 태워서 남들보다 빠르게 강해져서 남들보다 빠르게 파밍을 해서 내가 쓰지 않는 아이템들 이렇게 굉장히 좀 좋은 옵션으로 된 아이템들을 팔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디아블로4 갤러리입니다. 디아블로4 갤러리에 올라온 글인데요. 쌀먹 준비 완료. 디아블로4를 한번 각잡고 해보려고 준비 좀 해봤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디아블로4가 오픈을 할 때 말이죠 과자 5만원, 음료수 4만원, 즉석식품 10만원 저는 총 20만원을 넘게 질렀습니다. 듀오백 의자로 누워서 패드로 즐길 것입니다.
롤 칼바람 한번 하면 연패할 땐 20시간 연속 한 적도 5번 넘습니다. 제 스타일은 말이죠. 필 받으면 그냥 막 달려버리는 무대뽀 게이머입니다. 제 방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 죽은 이 화분이 굉장히 좀 예, 인상 깊네요. 예. 방석도 되게 더러워 보이고. 예. 방 꼬라지 봐라. 사실 쌀먹에 대한 유저들의 그 인식이 사실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순수하게 게임을 즐길 의도가 아니라 나는 게임도 하고 이 게임으로 인해서 방구석에서 열심히 단순 반복형 노가다를 해서 아이템을 갖다 팔 것이다. 예. 게임 내 생태계에서도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인식인데 그저 각동 댓글이 넌 쌀먹여라. 예. 화분 다 뒤진 거 봐라. 이 정도면 진심으로 응원한다. 진짜 많이 벌어라. 이런 놈들이 쌀먹 노래 부르는 거니까 쌀먹 애들 욕하지 말아라. 방 다크 판타지 감성 미쳤다. 식물 썩어버린 디테일 봐라. 이런 씨발 이런 놈들 어떻게 이겨노. 진짜 지금 비웃는 녀석들에게 한방 먹여주자고. 너 한 500 벌어라. 열심히 해라. 방 보니까 답답하네. 넌 한 1,000만 원씩 벌어갔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응원하는. 그래요. 특이점이 와버린 게이밍 의자. 등받이에 쿨러가 돌아가는 의자라. 야. 중간가요? 자동차에 있는 그 기능이죠. 쿨링 기능. 쿨링 시트. 시원하겠네요. 예. 엉땀이 차기도 하거든요, 사실. 예. 팔도 도시락 컵라면 근황. 전보 도시락 그래가지고요 팔도에서 예, 미친 짓을 했어요. 8,500원짜리 컵라면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양이 많긴 하네요. 가격도 돌아버렸습니다. 3160칼로리고요 총 8인분이라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던가요?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학폭, 그 학교폭력을 자행했던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나이 먹고 찾아가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과를 하라고 예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가해자는 미래의 피해자에게 얻어 터집니다. 턱뼈가 부서질 정도로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가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고소하게 됩니다.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다친 정도가 심해 후유증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친구들, A씨가 과거 학폭의 피해자였다. 그런 그가 역으로 가해자가 됐다 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래요. 주변 친구들이 발벗고 나서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소 징역 6개월의 법칙을 깨고 4개월의 형량 부여, 친구들의 선처뿐만 아니라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정 상황도 고려하여 형량을 낮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런 것도 복수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건 4개월의 이 전과를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폭력 전과. 예. 글쎄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설명한다고 한들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과 이 좀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사회적인 관계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장 최고의 저는 복수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이제 곽튜브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네가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다면 그것만한 복수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 올 것 같은 아이돌의 삶. 하나도 공황장애 안 올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그럴까? 내가 공감 능력에 부족한 것일지 모르겠으나 이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화려한 삶, 그 삶에도 어떤 이면이 있겠죠. 허무함도 있을 테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에게 어떤 관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화돼서 굉장히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면은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예. 하지만 또 뭐 그들의 삶에도 뭐 어떤 그런 민낯이 있겠죠. 예. 어두운 부분이 굉장히 또 있겠죠. 그림자가 있겠죠. 예. 야, 멋있다. 진짜 멋있다. 대단하지 않나요? 예. 네. 와, 스타의 삶이란. 저는 복에 겨워 보이는 게 제가 뭐 비정상인 걸까요? 예.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동경에 대한 부러움은 환상일 수가 있겠으나 근데 표면적으로 봐도 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정말 단기간 내 인기 받던 그 시절에 수십억, 예.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몇백억을 벌어가는데 예. 평생 쓰고도 남을 그런 재산을 축적하고 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에스 얼음컵 근황.
와, 토니 워터 잔까지 나왔다고? 야, 이건 진짜 미쳤다. 혁명이다. 얼음과 토니 워터까지 같이 해결한 토니 워터 향 아이스. 미쳤다, 이거. 이거 미쳤다. 그냥 술만 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다. 그냥 그 토니 워터 향 아이스인 거잖아. 그지? 탄산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인데? 향만 들어있다? 그건 좀... 어제자 일타 강사 이지영의 성폭행 공모기사 관련 입장. 이게 뭐예요? 며칠 전 한 황색 언론사에서 제가 성폭행의 가해자이며 공모자라는 자극적인 제목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사는 사실 아닙니다. 뭔 말이야? 이지영 강사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뭔 말이야? 모 유명 강사가 여고생 성폭행하고 무마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지영이 무마하는 거 그리고 공모자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가수 탑, 예, 최승연, 빅뱅 탈퇴를 확실시했습니다. 5월 31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한 팬이 너는 빅뱅을 떠난 것이냐라는 댓글에 난 이미 빅뱅을 탈퇴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거 오피셜이네요. 예. 그리고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준비 중이다.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끝이었네요. 예, 근데 또 박수 칠 때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예. 장재원 아들 램이 예 노엘 래퍼죠 디스 당했다 그래요. 이번엔 누구에게? 바로 김아온에게 당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네 CK 예, CK 김아온. 김아온이 그 고등 래퍼에 나왔을 때에 비해서 몸집이 굉장히 좀 거대해졌죠. 예 열심히 또 헬스해서 예 또 이렇게 벌크업을 하고 또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나왔는데. 힙합 플레이어 윤성빈의 유튜브에 출연한 CK와 하온 거기에 이제 노엘이 랩도 그지같이 하는데 적고 헬스테이너 하면 되겠네 되겠노 가뿐 김하온을 욕하는 거냐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김하온이 CK와 낸 신보에서 노엘을 언급하는 기사를 썼다고. 터프한 척하다가 사고 나면 자리 바꾸는 바보 피해봐 음주 단속 요 대목이 노예를 언급한 것이죠. 음주운전을 하고 이제 또 운전자를 바꿔치기 시도하고 예. 네, 이제 처음에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예.
디스랩 싸움하면 노엘이 처발릴 상황이라 힙합 팬들 그저 흥미진진하게 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어쨌건 뭐 선빵은 김하운이 갈긴 거죠. 김하운과 CK가 예. 근데 김하운은 좀 뭔가 또 김하운도 약간 그 노선을 바꿨나요? 내가 알기로는 김하운은 약간 좀 그 힙합의 간디 같은 느낌으로다가 안녕 내 이름은 김하운이야 내 이름 뭐 나를 소개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그런 그 자극적이고 뭐 이렇게 공격적인 건 좀 빼는 편이야 질리는 맛이기에 뭐 이랬다고 하고 명상을 중요시하고 평화를 외치는 그런 래퍼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바뀌었나요? 아 지금 좀 다크해졌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난해서 헤어진 여자. 기네요. 요약해볼까요? 가난해서 헤어진 여자친구. 돈 때문에 남친한테 차였다. 절대 거짓말 못하는 성격인데 매력적이었다, 그 남자는.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많이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집에 계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월 70받고 일해요. 그럼에도 아버지가 약간 가부장적이라 챙겨드려야 합니다. 어릴 땐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국가에서 밥은 챙겨 먹으라고 하루에 4,000원씩 줍니다. 저녁은 돈이 생기는데 저녁은 돈이 생기면 먹고 먹는데 하고 있는 알바로는 핸드폰 요금과 월세도 내기 빠듯해서 챙겨 먹진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본인이 이제 그 소녀가장이 됐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1년 동안 연애하면서 참 너에게 미안했어. 기념일마다 선물과 편지를 챙겨주는데 난 편지만 써줬으니까 너에게 선물 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같이 여행 못 가서 미안해. 내일로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기차표가 5만원이 넘더라. 너랑 바다도 보고 싶었다. 아쉬워. 초밥 뷔페도 생각난다. 너가 초밥 뷔페를 쿠쿠 데려갔군요. 내가 초밥을 처음 먹는 거라고 하니까 작은 네 눈이 동그래지는 게 너무 귀여웠어. 데이트 때 계속 똑같은 잠깐만 초밥을 처음 먹는다고? 겨울이라 걸칠 옷이 한 개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 말을 했으면 난 너의 돈을 털어서라도 넌 너의 돈을 털어서라도 내 옷을 해줬겠지. 미안해. 너가 영화 좋아하는데 부담 가게 해서. 치즈 팝콘 나도 진짜 좋아해. 치즈 팝콘 없어지고 흔들어 먹는 걸로 바뀌니까 시무룩해 하는 모습도 귀여웠어. 뭐 커피 많이 사줬는데 나 한 번도 못 사줘서 미안해. 언젠가 사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막상 사려니 비싸더라. 뷔페 안 가봤다니까 뷔페 데려가줘서 고마워. 연애는 꼭 돈이 필요하다.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다행이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자 복권 당첨자가 말하는 본인의 꿈. 윤석열 대통령과 커피 마시는 꿈을 꿨다. 그래서 복권 5억 원이 당첨됐다. 스피드 5억 원 당첨되신 분의 존나 부럽네요. 한국에선 문신이 과학인 이유.
그죠? 예, 이거 뭐 선입견이 아니라 빅데이터다. 문신한 사람의 생각, 문신충 보는 사람들의 생각. 내가 살면서 느낀 점, 문신한 사람을 모조리 싹 걸러도 그 중에 혹시 모를 아까운 인맥을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병신 같은 인맥이 거진 전부이다. 문신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문신한 사람하고 만나면 나도 모르게 거리 두고 싶어진다. 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예. 그닥 난 잘 모르겠어. 뭐 문신을 한들 안 한들 사람을 봐야지 자꾸 문신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윌 스미스가 과거에 슈퍼맨 배역을 거절했다고.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연출한 슈퍼맨 리턴즈. 윌 스미스에게 먼저 캐스팅 제안이 들어왔을 때요. 근데 윌 스미스는 야, 슈퍼맨 백인이잖아. 왜 나한테 캐스팅해? 안 해. 쟤한테 배역 들어왔다고 무조건 받지 않던 새끼. 슈퍼맨 캐스팅 제안을 받고 흑인들을 위한 나만의 흑인 슈퍼맨을 만들겠다. 이 지랄 안 한 새끼. 백인들을 충분히 존중하던 새끼. 연기만큼은 진짜로 잘하던 새끼. 그립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옛날 슈퍼맨 리턴즈는 한참 옛날 영화, 지금 10년도 넘은 영화인데. 예.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예. 그 배역을 맡은 그 친구 누구죠? 인어공주? 할리 베일리? 네. 할리 베일리가 과연 잘못이 있을까에 대한 그 생각은 저는 잘못이 아직까지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배우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가지고 캐스팅 된 것도 있겠지만, 아, 캐스팅이 아니라 그 오디션을 봤다 그랬죠? 오디션을 봤는데 노래도 곧잘하고 흑인, 예, 인어공주로서 자기한테 이제 배역이 돼가지고 자신이 오디션 합격한 죄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이 디즈니나 이런 그 기획을 하거나 감독이나 뭔가 연출 병신같이 한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 그 어리디어린 그 여자 그 배역 그 개가 할리베일리 개 글마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생긴 거라고는 족같이 생긴 잘못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족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그냥 예? 욕들을 그렇게 되는데. 진짜 난 전 좀 진짜 인간이 너무 악한 것 같아요. 예. 아니 매기는 게 아니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